초등학교 연구원 신축 복사기 등록금 3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부땅 사라낭 가창이 담망 사라낭 가창이 상감 사라낭 가창이 두띠암삐 띠암삐 상감 사라낭 가창이. 네, 합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야신경 산스크리트는 프라주냐 바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이 기가 막힌 반야신경, 한자로는 물론 260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사실은 별것도 아니면서 별것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인생 삶의 가장 화두이고 문제로 대두되는 생사 문제가 짤막한 260자 반야신경 안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부터 오늘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는데 이 반야신경을 한 번이라도 알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분명히 하루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실존적 현실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루를 팔아서 하루의 죽음을 사고 있는 이 실존적 현실 앞에 어찌해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인간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조를 해보지 않는가? 제가 한 번이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동국대학교 병원장님 계시고 또 여타 분들도 계시지만 반야신경을 한 6,700권 정도 나눠주어 봤습니다. 나눠주어 봤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설명해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무지 속에 있으면 하루를 산다가 하루를 죽어가는 사형수 주제이지만은 이 무지의 의식 상태를 명지의 의식 상태로 터들은 하면 그것은 인식이 만들어낸 마음의 오류라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지만은 오늘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이 영상입니다. 사실은 1시간 30분짜리인데 수천 명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1시간 정도로 축소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 가져가더라도 참고가 되시라고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억지를 부려서 1시간 영상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환아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부처님의 법을 모르면 네가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불교가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알아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야신경 수없이 들었습니다. 공적, 희색, 색적, 시공, 불생불멸, 불구부정,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야신경 말미에 주가 있습니다. 그 주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는 우리 한국과 중국 문화권에서만 아재아재로 하지 여타 불교를 접하는 나라에서는 모두 사안석을이 또 원문대로 갓대갓대 파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만트라를 설하기 전에 이 만트라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만트라를 설하노니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만트라라고 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교 공부를 반백년 동안을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지만은 어느 세계 여타 나라의 어느 불교 학자가 왜 이 다섯 개의 만트라가 시대신주이고 시대명주이고 시무상주이고 시무등등주인가라는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했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왜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는가 반야신경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 경험을 합니다만은 병원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700건, 800건 우리 지영한 사무국장님, 직전 사무국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해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대신주, 시대명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살이 붙으라여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부처님의 경전이 오부경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가 내 거야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 거야, 상유타 니 거야, 구다가 니 거야를 포함해서 이런 경전군들이 있는데 주제별로 모은 경이라고 하는 그 상유타 니 거야 맨 말미에 다섯 갈래의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부처님의 제자가 질문하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으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면은 지옥아기 축생수라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에 떨어지는 수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질문을 받고 오른손으로 땅에 있는 흙을 축 긁어서 비구여 보아라. 내 손톱 위에 묻은 흙이 많겠느냐? 이 돼지의 흙이 많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조갑토의 비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히 하시는 말씀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 이상 내지는 그보다 더 수성한 곳에 태어나는 숫자는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사악체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99.9%가 전부 사악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이 경을 처음 접했을 때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왜?
나도 지옥아기 축생수라라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때부터 사실은 불교 공부에 열정을 더 하고 보니 반야신경이 들어왔고 저 혼자의 실력으로는 이 반야신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 정병조 우리 박사님 앞에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제가 반야신경에 대한 화두를 짊어지고 도대체 루파수냐 수냐타이와 루파는 무엇이며 왜 이 다섯 개의 만트라를 이렇게 극찬을 하는가에 대한 이 자체가 생명과 같은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미국에서 휴즈사의 대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네이토 동서냉전 시대 때의 방공망 설계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이 사람을 만나서 화두가 풀렸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어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산스그리트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야 환경아 반야신경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박사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한테는 20년 전이니까요. 화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미국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울에 있으면서 저하고 앉아서 반야신경을 번역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잘 한번 보시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돌아가면서 명확하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무지 속에 있으면은 오늘 하루를 산다가 하루를 죽음을 사고 있지만은 그 무지를 명지로 터널은 하면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사 문제는 꿈속의 꿈이다.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저도 100%, 99%가 아니고 이것을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이 짧아서 계획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은 종종무진으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맙지만은 우리 재단 이사장님 고맙고 우리 평통 수석 부의장님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식의 미미한 것만 전환을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인생 삶이라는 이 스테이지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악취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사악취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부수없는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서 들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님께서 9살짜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 죽음을 얘기하시고 불교를 모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와 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또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평생 불교 공부를 하신 이사장님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한 시간짜리 이제 시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 책은 지금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를 본 일본의 이제 대형 출판사에서 굉장히 원고를 사고 싶다고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야신경에 대한 것은 뭐 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책은 굉장히 그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이 반야신경을 이제 해석을 한 굉장히 참신한 예, 시도가 돋보이는 예, 그런 책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예, 이해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신 동관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절밥을 40년 넘게 먹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자심경을 매일 합니다만은 이 황 박사님을 만나면 지난번에도 경주 뭐 장수에서 한 시간 반을 혼자서 그 긴 법어를 해주셨는데 지루하지 않고 서울서 직원들이 전부 내려와서 거기에 혹 빠질 정도로 큰 화두를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절집에 가장 좋은 낱말이 톡톡탁탁이라 그래서 톡톡 던지면 이게 탁탁 맞는다 그래서 줄탁동시라 해서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톡톡을 하고 탁탁을 했는지 오늘 저도 평소에 지사님을 계실 때 은혜사 주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인연 지금은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수석부 의장으로 가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고 국회의원님들 저는 이렇게 판때기를 벌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인사말을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다 해버렸어요. 이 원고에 그대로 다 이렇게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병조 저도 평소에 존경합니다만은 총장님 앞에서 아까 이사장실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제가 정 박사님 총장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 교수님 앞에서 저 정도의 이야기면 인가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묵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면서 경력사를 하게 되어서 무척 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아마 황 박사님하고 전생에 좀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데 저 앞에 한 시간 반을 주시는 그 말씀이 아주 서울 돌아가면서도 가끔 직원들 만나면서도 그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총동창회 동국대학의 총동창회 회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산스크리트 원문 서기 649년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이 한 본본을 대조해 가면서 현장 스님이 받들인 그 부분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반자식이 말미 이렇게 만트라 산스크리트 원문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도 이 중국 발음이라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잊어버린 것을 아마 두 분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 읽기는 못하고요. 황 박사님 다 해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반자심경의 260절 속에 있는 인생 문제, 생사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반자심경의 두 저자에 대한 더 이상 이력은 또 책으로 조금 여러분이 느끼시고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자심경에 대한 영상을 오늘 주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으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인생에 또 새로운 화두를 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격려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황경환
그 회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제가 만날 때마다 긴장되고 또 돌아가면 뭐 한방 맞았는 것 같아 얘기를 듣고 가면 그래도 들을 때는 뭐 말길 좀 알아듣겠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참 좀 쉽게 이해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곤 합니다만은 또 바싹 말라가지고 어디 살도 없고 하여튼 대단한 성냥마 같은 데 붙어볼 것 같은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저런 분이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저렇게 이런 역경사업도 하고 불경이 되어서 공부를 하신다는 것. 또 원초적인 아주 초기 불교에 대한 반야신경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 역결한다는 게 참 대단한 우리가 현풍 할매곰탕 뭐라고 하면 원래 원조가 대어 원전들 모르겠고 그렇듯이 그냥 진국을 진면목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 따라 이제 그 해평 도리사를 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 뭐 어머님이 공을 들여서 저를 낳았다 하니까 그래서 저를 사찰을 가고 했는데 그런 참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귀한 또 본문도 듣고 또 반야신경 원본 그대로 그대로 직역한 아주 하여튼 가감이 없는 그런 귀한 역경 사업에 복에 대해서 인연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경환 이사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또 제가 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열심히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제가 잘 모시는 분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 반야신경 역회 출판 기념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경환 이사장님께서는 거의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꾸준히 불교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선진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우리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진심으로 이 신심이 깊은 그런 불자이시고 정말로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이 저자께서 이번 출판하신 저서는 우리 김사철 박사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반야심경의 원문을 구성하는 산스크리트를 우리말로 자세히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간을 비추는 등불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전래된 지 어느덧 16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불교는 우리 민족 정신의 근간으로서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호국불교로서 우리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면면히 불교는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불교는 국민정신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불법의 가르침을 현대까지 고스란히 전해오고 있으며 불국사를 비롯해 많은 사찰과 수많은 불교 유적을 간직한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바로 우리 불교 문화의 보고입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산스크리트의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회 이 출판기념 법회를 통해서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발심하고 수행하신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각자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개인의 행동이 곧 이웃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저자의 삶의 철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오늘 그 출판기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스크리트 원어의 입장에서 본 반야심경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인도 고전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고전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인도 고전어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태어났고 인도에서 입적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고방식은 인도적이었고 인도적인 걸로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된 경전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문으로 된 경전이 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를 하려면 그 원어 쪽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경환 씨는 상당히 앞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셨지만은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 사람 만난 것도 5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사업가로서는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울산에 손바닥만한 주유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조선을 굴리지를 않나 뭐 어디 경주에 있는 그냥 그 고속버스 휴게소의 땅을 전체를 다 사지를 않나 뭐 굉장하게 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업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불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도전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다가 보니까 지금은 황 회장도 머리가 허옇게 되고 나이 70을 훌쩍 넘겨서 이제 늙은이 티가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늙은 제자를 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의 활동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인도적인 연원에 이왕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 불교와 한국 불교를 엮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를 저는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진하고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공부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50년 이상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처님 시봉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면은 참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많고, 특히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실천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황 회장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은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사 시작하기 전에 3천만 원 보시하는 거 보았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동국대학 모임에 갔더니 또 5억 기부하시는 거를 제가 봤고, 또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초기 불교 경전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를 20년 이상 이 사람이 뒤를 돌봐줬어요. 그 돈 없이 정말로 고생하는 학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자기 집까지 내놨어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번역도 하고 하라고 집을 내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물심양면이 불자이고, 저는 물은 빼고 심만 불자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는 말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요. 훨씬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불언천리하고 내려온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기 불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황경환 박사님의 반야심경 역회 출판기념법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사상을 27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경입니다.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대에 반드시 독송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 1600년 사이에 처음으로 반야심경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책을 황경환 박사님께서 출판하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황경환 박사님과 교분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열정도 대단하시고 실력도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의 이 반야심경 역회 출간은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모쪼록 박사님께서 이제 출간하시는 반야심경 역회가 원문의 숨겨진 의미를 잘 이해시켜주고 해탈이라고 하는 대자유의 길로 인도해주는 밤의 등불이자 등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꼭 한번 읽어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환 박사님의 반야심경 역회 출판 기념법회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심경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는 그 한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우리말로 바로 해석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국 불교 1600년 사이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책을 써서 지식을 전파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겠습니까?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책 많이 읽자,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서 책 많이 사면 상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K창이라는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경북신면 황경암 명예회장님, 김사철 박사님 두 분의 알매
다다르기 위한 노력에, 앎을 나누기 위한 수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